children will also learn how to apply truth according to God's ways.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So we bless you, children.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We bless you with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축복합니다. That you will see God.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You have visions of God.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You will hear Him.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You will sense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And you know how to walk with Him closely.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친밀하게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We pray that God will protect you from all the enemies. 적의 계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And that you will be shielded by them. 네, 여러분들이 정말 보호받기 원합니다. God's presence cover over you. 네, 하나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 있기 원합니다. We ask this for all of you.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원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Like God's family says. 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예, 이제 아이들이 퇴장할 텐데요. 영상이 나오고 영상 자리에 앉으셔서 아까 카드에 없어 꼭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시고 여러분 가급적 서점에 가셔서 교회 서점에 도서상품관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이름을 꼭 쓰시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해서 서점에 내시면 전달합니다. 이제 아이들 말할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장로님들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